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학교를 갔다가 연습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끝낸 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이트 스킨케어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번 같이 잘 준비해요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피부 맨날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이거는 CMP 비타비 앰플 미스트. 이건 얼마 전에 구매했는데 이것도 거의 다 썼어요. 프로폴리스 미스트를 정말 잘 썼었는데 이게 새롭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솔직히 별 다른 점을 못 느끼겠는? 스킨을 발라줄 건데 이거 아이소이 아크니 닥터 퍼스트 컨트롤 토닉. 이것도 이제 한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오늘은 땀도 많이 흘렸고 피부도 조금 예민한 것 같아서 이 토너를 써주려고요. 이게 좀 피부 예민한 날에 쓰기 좋아서 오늘은 이 아이로 되게 미끄덩미끄덩하고 콧물 같은 미끄덩함? 그런 느낌입니다. 항상 이렇게 펴발라준 후에 두들두들 남는 건 이렇게 손등에도. 진짜 하루가 길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대문 종합상가 가서 라벨이랑 뭐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공장 가서 샘플 나온 것도 보고 그런 다음에 또 바로 학교로 갔습니다. 공연 쇼잉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부랴부랴 바로 달려갔죠. 정말 오늘은 꽉 찬 스케줄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그냥 일반 토너랑 좀 다르게 되게 피부가 짠득짠득해져요. 흡수를 그냥 안 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두드려준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훨씬 더 이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토너까지 발라준 후에 짠! 이거 발라줄 거예요. 비오템 라이프 플랑크톤 클리어 에센스. 이거는 제가 작년 여름에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드렸던 그런 제품이죠. 저는 원래 라이프 플랑크톤 에센스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 제품은 좀 더 그 라이프 플랑크톤 에센스보다 좀 더 가볍고 산뜻한 느낌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로 여름에 사용하는 편인데 또 날씨가 요새 더워져가지고 이거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오템 프리미어 각질 케어 4겹 코튼 패드입니다. 이게 한쪽 면은 그물망이고 한쪽 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코튼 면이거든요. 저는 그물망에다가 얘를 이렇게 덜어줘요. 듬뿍. 아주 듬뿍. 얘를 먼저 톡톡톡톡 얼굴 전체에 발라줘요. 그 다음에 피부결을 따라서 발라주는데 이렇게 해줘야 저는 훨씬 더 자극도 덜하고 각질 케어도 되더라고요. 피부결을 따라서 굉장히 가볍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토너랑 에센스 막 둘 다 바르기 너무 귀찮아요 하시면 이거 하나만 바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흡수. 흡수는 중요하죠. 이렇게 해주고 한 번 더 발라줄 거예요. 으악! 저는 한 번만 발라주는 것보다 이렇게 두 번 겹쳐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수분감이 오래 가요.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모공이 축축 처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모공을 딱 잡아주는 느낌도 들고 이름처럼 클리어, 되게 산뜻하고 피부가 맑아지는, 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진짜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정신도 없고 몸도 너무 힘들고 그래요, 지금. 너무 지쳤어.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더 화이팅 넘치게, 힘차게, 아시죠? 에너지 있게? 이렇게 지친 날에는 더욱더 힐링을 해줘야겠죠, 여러분. 힐링, 힐링.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작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 더 쟁여놓긴 했는데 이건 좀 더 커요. 125ml. 이게 원래 사이즈고 이게 좀 더 작은 사이즈로 나온 거예요. 클리어 에센스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궁금하다 하시면은 이 작은 거 구매해서 한번 써보세요. 작은 거 써보고 좋으면은 큰 거 사면 되니까. 마무리는 아이소이 인텐시브 에너자이징 리페어 밤. 이거는 진짜 거의 다 썼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정말 없어요, 이제. 이게 딱 탄력을 잡아주는 그런 밤 타입 크림이라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고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이마는 이렇게 위로 마사지를 해주고 이렇게 위로 위로 목에도
마사지 하면서 해줄게요. 아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해. 촙촙촙촙촙촙촙촙촙촙촙촙. 여러분 피부가 지금 보이시죠? 엄청 탄력 있어졌어요 지금. 지금 완전 핵쫀쫀. 저녁에는 이렇게 영양을 가득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저희 나이트 스킨케어는 끝입니다. 안녕. 네, 립밤을 바를게요. 지금 안경의 조명 때문에 제 눈이 오예 듬뿍 입술도 영양감을 주고. 자, 제가 항상 자기 전에 하는 것 짜잔! 바로 다이어리 정리입니다. 일정 체크이죠. 아, 요 다이어리는 제가 스타벅스에서 작년에 받은 거고, 사인은 안정환 삼촌, 유재석 삼촌의 사인입니다. 제가 저번에 요즘에도 출연했을 때 받은 사인이에요. 항상 체크를 해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잘 했는지, 못했으면은 X, 했으면 O 하고 그 다음에 내일 할 일 정리하고 인지하고 잡니다. 체크 딱 하고 자요. 그래야 다음날 일이 착착착착 잘 돼요. 이걸 통해서 오늘 나의 하루를 되돌아볼 수도 있고,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반성할 수도 있고, 칭찬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는 항상 요 시간대, 자기 전, 요 때가 가장 집중이 잘 돼요. 왜냐면은 아무도 터치 안 하고 저만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계획했던 일을 하나 성공했고 하나 못했네요. 그래서 내일 할 일. 오케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체크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선진 팬츠 때문에 좀 바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연 쇼잉 때문에 또 힘들었고, 그건 바쁘다기보다는 체력적으로 힘들었죠. 그거는 항상 할 때마다 힘들어. 20분 작품이라 좀 뭔가 짧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20분 내내 춤추면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그거를 매일 연습해요. 진짜 6일 동안, 일주일에 6일을 연습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제 눈 감고 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연이 2주 정도밖에 안 남아서 또 열심히 연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쉬어요. 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행복해요. 무튼 여러분, 저는 이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꿈 꾸시고 내일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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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